그래서 학교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? 네. 네. 앵콜 했다고 할게요. 앵콜 했다고 하고 앵콜까지 하고 가겠습니다. 아, 사실 이게 앵콜곡을 한국을 이제 했다가 왠지 아쉬운 것 같아가지고 한국을 들었어요. 두고 연달아서 하고 저희는 이만 가겠습니다. 오늘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못한 것 같아요. 대화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. 잘 지내셨죠? 네. 어제 뭐 하셨어요? 밥 먹었어요. 진짜요? 어제 뭐 하셨어요? 아 진짜? 그랬어요. 예. 괜찮으세요? 그때 아프셨잖아요. 다리 괜찮으세요? 괜찮으시죠? 예. 예. 오늘 이렇게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직접 예. 가상이 아닌 진짜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. 지금 이 시간이 도대체 나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. 예. 운명이라는 것은 사실 글쎄요. 운명이 정해져 있다라기보다 자기가 그렇게 걸어와서 그걸 운명으로 저는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제 입장인데 이것도 하나의 운명으로 뭔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적당한 이유를 찾아야 됐기 때문에 저는 한동안 계속 그 이유를 찾았어요. 나에게 이 지금 이게 올해가 나한테 무슨 할 얘기가 있어서 나한테 뭘 얘기하는 건가. 그래서 사실 올해는 좀 책을 좀 많이 읽고 또 글도 좀 쓰고 그리고 노래도 좀 썼다가 최악이어서 다시 없앴다가 썼다가 좀 괜찮아가지고 살려놨다가 예전 노래 다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너무 구려가지고 다시 했다가 막 그리고 계속 이제 방황을 이제 막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지냈어요. 근데 지내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항상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아무리 뭐 제가 그 좁은 공간 안에 이렇게 갇혀 있어도 그래도 좀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막 통화하면서 얘기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들려요. 여러분들이 저를 부르는 저를 사랑하는 그 목소리가 제 일상생활을 항상 들리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항상 이게 좀 힘이 많이 됐고 저희 멤버들도 힘이 많이 됐습니다. 너도 그렇지? 힘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봐. 너? 어떻게 너 이렇게 힘이 되는지 읊어봐. 꺼져. 그렇습니다.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.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. 여러분들 아무튼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. 아무튼 이 상황이 더 이제 심해질 수도 있고 이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자리에서 늘 피어있던 그대로 계속 이렇게 피어있다가 우리 활짝 핀 그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눈도장 한번 찍어 놓고 가겠습니다.